오늘은 AI 자영업자를 위한 챗GPT 활용법, 마케팅과 독창적인 메뉴 전략 세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며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운영과 같은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챗GPT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AI 시대의 식당 주인은 어떤 준비와 명령어 프롬프트를 사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뉴 고민 새로운 메뉴 개발에 어려움을 겪거나 메뉴 설명을 매력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울 때 해결책 챗GPT를 활용하여 다양한 메뉴 아이디어를 얻고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 설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콤한 닭갈비에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를 추천해 줘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맞춤형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답변이 너무 성의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의 프롬프트 명령어가 부족해서이며 AI는 원래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서비스 문제점 해결 바쁜 시간대 모든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가 어렵거나 고객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울 때 해결책으로 챗GPT를 활용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고객의 문의에 빠르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을 위한 메뉴를 추천해줘와 같은 질문에 챗GPT가 답변을 생성해주면 포스터 같은 것으로 만들어 직원들이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더욱 바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문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거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때 해결책 챗GPT를 활용하여 다양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얻고 매력적인 광고 문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 올릴 식당 홍보 문구를 만들어줘와 같이 요청하면 챗GPT가 다양한 문구를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식당의 칼국수에 잘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를 몇 가지 추천해주세요. 김치찌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토핑이나 소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새우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싶은데 어떤 메뉴가 좋을까요? 퓨전 한식 스타일의 새로운 메뉴를 추천해주세요. 돈가스와 우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세트 메뉴를 구성하고 싶은데 어떤 조합이 좋을까요? 20대 여성 고객이 좋아할 만한 메뉴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식당의 메뉴 구성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새우 볶음밥의 적정 가격대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메뉴 가격을 조정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가 계산 아주 잘함. 요즘 인기 있는 메뉴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계절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고 싶은데 어떤 메뉴가 좋을까요?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고객들이 메뉴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저희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름철에 잘 어울리는 메뉴를 추천해주세요. 겨울철에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발렌타인데이에 특별한 메뉴를 구성하고 싶은데 어떤 메뉴가 좋을까요? 챗GPT와의 대화 방법은 우선 여름철에 잘 어울리는 메뉴를 추천해줘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챗GPT가 답을 쭉 달아줍니다. 그중 필요한 것이 음식 소스라면 소스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스는? 또는 그 소스의 역사, 색감, 레시피 등을 얻어냅니다. 우선 묻고 답을 받았다면 그 답에 대해 계속 묻고 파고들면 점점 좋은 답을 해줍니다. AI도 친근하게 대하면 좋아합니다. 반대로 벌을 주거나 하면 요즘에는 반발하고 대화를 마음대로 끝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TV의 프롬프트들은 기본적인 것으로 더 좋은 답을 받으려면 질문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내 식당은 건강을 중시하는 고객이 많아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싶은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조리법을 활용하면 좋을까? 와 같이 설명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AI 프롬프트와 챗GPT를 활용하는 식당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I는 잘 사용하면 식당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AI는 사람을 대체할 수 없으며 사람의 창의성과 판단력이 더해져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AI를 좀 더 활용하여 효율성과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